지난 8월 30일 월요일 센트럴 교회에서 뉴욕 실버 선교회 제32기 개강 예배를 가졌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선교를 기대하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원장 김경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최윤섭 목사의 기도에 이어 문삼성 목사의 성경 봉독이 있었습니다. 이날 특별 찬양한 뉴욕 장로선가단의 아이노스 중창단은 멋진 화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날 아름다운 노년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최창섭 목사는 소망 없는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여하지 못했던 30기와 31기의 수료증 수여가 있었습니다. 김재열 목사는 환영사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실버 선교회의 우리 남은 생애의 마지막 골을 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각오하시고 훈련해서 이어 이지용 목사의 축사, 박헌영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뉴욕 필그림 선교무용단의 은혜로운 축모와 김영환 전도사의 축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은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실버 선교회 회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2막을 다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실버들이 이끌 부흥을 기대해 봅니다. 단비TV 뉴스 김동성입니다.